키워드는 어머니, 그리고 우울해져 버린 자기 자신. 네. 우리 지금 영현이 약간 복잡해. 네, 이거 벌써 복잡하기 시작했어. 이거 꽃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아빠, 누나, 저 이렇게 셋이서 살았거든요. 언제 이혼하셨어요? 저 유치원 때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막 집에 엄마 사진도 없어요? 한 장도 없어요. 성함은 알아요? 성함도 몰라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누나랑 아빠랑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 다 안 꺼내요. 본인도 그냥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꺼냈어요? 아빠가 싫어하실까 봐.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를 낳아주셨고 가족이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찾게 되면 좋겠어요, 저한테. 연락이라도 많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힘들어져만 가는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머릿속에 엄마에 관한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해. 머리가 안 좋은 건지 기억이 없는 건지 내가 바보인 건 그래 알아. 나도 그렇지만 바보인 걸 어떻게 하라고. 남들은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는데 나는 그런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네. 사실 빈자리가 너무 컸나 봐.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내가 너무 바보 같나 봐. 예. 보라색 고전 쓰고 길을 걸으던 나. 힘들지 않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 아니 가정과 관심이 필요했던 걸까? 오늘도 우울함이 나를 가득 채우고 이젠 잠이 들 시간이야. 꿈속으로 다이. 예. 그 가사 속에 보라색 우산은 무슨 뜻? 중학교 2학년 초 때까지만 해도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사춘기가 같이 와가지고 좀 엄마가 없다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길을 걸어 다니는데 비는 내리고 길에 있는 보라색 우산 있길래 주워서 쓰고. 그걸 기억하는 거야.